시간에 소개하는 내용은 계속 이어서 뭐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뭐 어떤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통 어떤 물체를 지목하고 지목한 물체를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도구, 이 현재 커서 모양 외에 이렇게 돼 있는 표시가 뭐냐면은요, 뷰라는 메뉴에 있는 트랜스폼 기즈모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즈모 트랜스폼 변형 기즈모 보기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은 물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표시가 된게 없기 때문에 예, 알아두세요. 뷰 메뉴에 뭔가 있는데 있는 거는 대부분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끄거나 키거나 뭘 눌렀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혹시 안 보인다고 하시면 쇼 트랜스폼 기즈모인데 역부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기본이 있는 거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2D 도형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새로 화일을 만든 다음에 해볼까요? New. 기존에 있는 내용을 저장하겠느냐? 바뀐 내용? 아니요. New All 누르면 새롭게 예, 깨끗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인 요거를 눌러서 깨끗하게 놓고 봐주죠. 2D 도면이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는 자 보시죠. 크리에이티브의 2D는 바로 이 쉐이프라고 하는 거에서 그릴 수가 있는데 다탑 뷰에서 그리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봐볼게요. 탑 뷰에서 그릴 수 있는 라인.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클릭 시작 지점이거든요. 클릭 클릭 혹은 클릭 앤 드래그 즉 베지어 커브라고 하는데 베지어 곡선 곡선을 만들 부분에 일러스트레이터랑 유사하죠. CAD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체를요 원래 시작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close spline이라고 나오는데 예, 현재 이 도형을 close 닫힌 spline으로 만들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라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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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클릭, 예. CAD처럼 엔터를 치셔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클릭하고 마우스 라이트 클릭, 즉,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뭔가를 그리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이런 선, 라인. 기타 나머지 이제 렉탱글 뭐 이런 대상들도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랑 유사한 뭐 예, 서클도 있고 일립스도 있고 아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렉탱글은 네모를 그려주는 거죠. 역시나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을 해주고 자, 이 코너 레디어스라는 거는 코너 레디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의 끝부분 이 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해줍니다. 수치가 50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많이 적을게요. 0.5가 아니라 5로 놔볼게요. 자, 물체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끝부분이 둥글게 나오죠. 보통 그려져 있을 때는 네모나게 보이지만 이 코너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코너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반지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서클, 예, 원을 그려주는 거죠. 예, 엘립스. 이거는 타원입니다. 타원. 예. 타원도 잘 그리면 원이 될수 있겠죠. 근데 서클은 타원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아크는 이제 호죠, 호. 클릭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를 짠 떼게 되면은 아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CAD에서 볼수 있는 스냅. 여기서도 스냅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스냅이 먹히는 거고, 클릭하면 스냅이 꺼집니다. 스냅 온, 스냅 아웃, 오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거나 F12를 누르시거나, F12는이라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오른쪽. 예,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이 스냅이 됩니다. 버텍스, 점을 뜻하는 부분이겠고요. 엔드 포인트, 끝점, 그 다음에 뭐 미들 포인트 이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필요한 부분들을 캐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닫기.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그릴 때 이렇게 엔드 포인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뭔가를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점, 오른쪽 클릭.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서로 완전한 대상들이 아니라 요거 따로. 이거 불편하시면 이거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혀 별개인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도넛. 도넛은 도넛 모양을 만들어 줄까요? 네, 이렇게. 3D에서도 도넛 모양이랑 비슷한 애가 있었죠?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레디어스 10.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N고는, 예, 삼각형 이상의 예, 어떤 도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이드 부분을 조절하게 되면 삼각형이고요. 많이 올리게 되면은 원에 가까워지는. 예, 그래서 보통 사각형 이상을 N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곤이고요. 코너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을 누르게 되면은요,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아, 이건 면이었고요. 수치가 1로 나볼까요? 1로 한 표시가 안 나네요. 예, 조금 수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부분이 둥글게 예쁜. 아, 예, 선들도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누를 때마다 다른 게 보여지니까, 다른 게 보여집니다. 예, 확장된 것 같기도 하고요. 스타, 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별, 그리거나 밖으로, 안쪽으로. 원두 개가 들어가 있는. CAD에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또 편집을 다시 해줄 수도 있고요. 예, 필렛 레디어스. 안쪽. 예,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은 제로. 엔터. 바깥쪽만 이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도형도 속성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A, 딜리트 다 지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아, 텍스트,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글씨, 텍스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3ds max. 한글도 쓸 수가 있고요. 글씨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글씨가 들어갑니다. 다른 서체로 표현해 주고 싶다. 여기 하면 캐릭터. 즉, 글씨 서체를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폰트. 예, 한국 폰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간 조절이라든가 글씨 사이즈 여기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자간 커닝이라고 하는데 요거 조절하는 거에 따라 글씨가 오밀조밀하게 붙어 보일 수가 있겠죠. 줄 간격을 리딩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한줄 이상을 표현해 줄때 나올 수가 있겠죠. 워드 프로세서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클릭. 클릭을 하면은 그런 대상들이 계속 그려집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다가 쓰시는 게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헬릭스는 뭘까요? 동그라미가 그려지네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D도 아닌데 올라가게 되면은 평면에서는 못 느끼는 퍼스펙티브의 여기 모양이 보이시죠? 마우스 올리거나 하면은 꼬부라져 있는 스프링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스프링 모양 안쪽으로 오므리는 것까지가 되어 있네요. 자세한 옵션들은 이걸 건들게 되면은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여기도 이것도 제가 안 했나요? 예. 그다음에 턴스는 맷바퀴를 돌게 할 것인가?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네. 한쪽 치우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시계 방향,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줄 수도 있네요.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선을 표현하는 부분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선을 꼼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